같은데? 동대문 운동장에 있는 그 뭐 네. 운동용품 쭉 파는 데인데. 아 여기가 지금 예. 유일하게 남은 검도 용품 전문점입니다. 아, 어 그러네요. 네네. 사실은 고명한 형님께서 네. 제 결혼 선물로 본인이 가장 아끼던 호구를 주셨어요. 호구라는 건 네, 검도할 때 쓰는 거. 머리에 쓰는 거. 이게 꽤 예. 비쌉니다. 예, 예. 이걸 제가 20년을 간직했어요. 갖고 세상에. 있었어요. 계속 갖고 있었어요. 대단하다. 이 왼쪽 오른쪽 무릎 수술을 해서 검도를 못 합니다. 네. 근데 이 호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아하. 수선을 맡겼어요. 그래서 아 오늘 혹시 만나면은 네 만나게 되면 일단 증표로서 형님한테 드리려고. 아. 아니 근데 이건 좀 실례죠. 누가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? 만난다면. 아니 근데 네. 만난다면이 있으니까. 아니, 만약에 이러고 못 만나면 이거 제가 네. 죄송한 거 아닙니까? 근데 무엇보다 그래 준비는 할 수 있죠. 어디 가니? 아 불편하네. 아니 저 끊으면 안 돼요. 뭐? 만나요. 끊으면 안 돼요. 이럴 때가. 야 옛날 거는 나오냐? 야 나도 다 낡았던 사람이야. 여기서 뭐 어쩌라는 거. 두 분이 여기서 이렇게 티각태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. 예 가볼까요? 네. 자 그럼 한번 예. 들어가보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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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 그 의미 있는. 와. 네 안녕하세요. 선물을 하셨다. 예. 예, 잘 지냈습니까? 안녕하세요.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려가지고. 아닙니다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? 이겁니다, 이거. 아, 이게. 야, 완전 새 거가 됐네. 사갔어요? 사갔고. 아. 막, 이게 흰색에서 흰색. 아. 근데 지금 청결하게 다 해주시고, 오. 거기에 지금 색을 입히셨습니다. 대단하시네요. 그래서 거의 뭐 새 거가 됐어요. 이효 씨 아들도 이제 저 아들이 운동을 잘하잖아요. 네네. 검도 안 합니까? 쟤는 지금 농구에 빠져서. 아하. 쟤는 요즘 또 아이들은 또 농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. 네. 제가 근데 이제 검도 배우면서 그 형님한테 배운 건데 남과 같이 해서 남 이상이 될 수 없다. 그 누가 한 얘기예요? 그 계속 많이 쓰네. 좋아 보이는데. 아 그 명환 형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 누가 아, 뭐 그래요? 예 유명한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죠.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우리 둘째 애한테 학교 갈 때 얘기합니다. 제가. 예. 등교할 때. 예. 남과 같이 해선 그럼 둘째가. 아, 남 이상이 될 수 없어요. 그거. 아, 남 이상이 될 수 없어요. 그거. 아,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예. 계산하고 가야죠. 네. 얼마? 네. 잠시만요. 예. 계산. 예. 촬영 때문에 카드를 안 갖고 왔네. 카드랑 잠깐만 어디에 뛰어나니? 뭘 또 계산하려고 뛰어나게 가지? 하여간 동생 사랑은 아유 저기 5만 누르셔도 돼요. 15만 원 주시면은요. 아, 예. 아 그래요? 제가 서비스. 아 그래요? 아이고. 야. 아 형님 보다 내가 아, 아니야 됐어. 오랜만에 봤는데. 내 카드 좀 자랑하려고. 형 뭐 내가 야, 우리 싼 돈이 아닌데. 김용만. 아 형 감사합니다. 제가 잊지 않을게요. 아니 진짜. 아이고 이건 또 세 발의 피다. 아니 감사합니다. 네. 예 어찌됐든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.